중북 17일째 폭염특보 청주 14번째 열대야. 임장규 기자은 중북 이자 금요일인 27일 충북은 17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한때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소나기가 내리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4에서 36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오전 6시 현재 아침 최저 기온은 제천 23.6도, 보은 24.5도, 충주 25.7도, 추풍령 25.9도, 청주 27.1도 등이다. 기상청은 지난 11일부터 영동에 발효했던 폭염경보를 15일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옥천 괴산 보은으로 17일 증평 진천 음성으로 확대 발령한 상태다.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33도 이상이면 폭염주의보다. 이날 낮 기온이 33도를 넘게 되면 청주의 폭염지속 일수는 15일로 역대 최고값인 1994년 23일에 8일차로 다가서게 된다. 기상청 중기예보상 최소 8월 6일까지 낮 기온 35도 내외의 폭염이 예상돼 있어 기록 경신 가능성이 큰 편이다. 지난 밤 사이 청주 충주 증평 진천 지역에선 오후 6시 오전 9시 최저기온 25도 이상일 때 관측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청주는 7일 연속이며 올 여름 들어서는 14번째 관측이다. 이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도내 북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5에서 20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면서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히겠다. 내일 28일에도 5에서 40의 소나기가 예상된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니 온열질환 및 농축수산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광경과 학원은 이날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수준으로 예보했다.